오늘은 남성정력 및 발기부전 치료에 검증된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조사에서 토끼의 교미 시간은 3초에 불과하다고 하며 토끼보다 좀 더 오래하는 고양이는 8초에 끝낸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은 평균 교미 시간이 10초 내외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통은 5, 7분이고 평균 4, 5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류증이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지루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뱀은 종류에 따라서 12에서 75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뱀이 정력의 대명사로 우뚝 군림하는 이유이고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고 하여 뱀술을 많이 담궈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연정력제가 바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상자입니다. 특히 이 식물 아래에는 뱀이 항상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씨앗을 잘 먹는다 하여 일명 뱀도라시라는 예칭이 사용됩니다. 실제 뱀도라시 남성 성기능장애 개선과 발기부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생약학 회지에서 보고된 내용이고 먼저 사상자 추출물이 음경에 면체 평활근 동맥의 확장과 음경혈류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음경 밝기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사상자는 남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이 있어 전립선과 정낭 등의 중량을 증가시키고 발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상자의 발기부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천연 성분은 이카릴리와 파크노제놀이며 이 성분으로 인해 발기부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상자는 음경의 면체 혈류량 증가 효과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안전하고 유용한 제재임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사상자는 열매를 짧게 가루내어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후에 한 잔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청주에 사상자를 넣어서 소주컵으로 한 잔씩 먹으면 몸에서 더 빠른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상자의 토사자와 오미자를 같은 양으로 가루내어서 꿀을 넣고 환을 만들어 먹으면 발기부전 치료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배합은 호르몬의 양을 늘려 발기력 유지 및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자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잘 맞질 않으면 가려움증과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불을 지피는 약이라면 조류증 치료제는 불을 끄는 약으로 완전히 다른 병으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보고 조류증은 정력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